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기대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.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1.81포인트 상승한 23,557.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나스닥 지수와 S&P500 지수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특히 소매업체주들은 메이시스가 2.1%, JCPenney가 0.6%, 아마존과 월마트가 각각 2.6%와 0.2% 오르며 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. 최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개선된 경제 지표, 여기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제 개편안 기대가 한꺼번에 반영되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